PC방 의자 하차 마치고 15개 받고 여기 청주 가경동에서 가경동 사무집기 이사 12개 5시 상차라고 나갔고 3시 20분인데 천천히 밥 먹고 가려고. 내일 아침에는 8시 반에 도마동에서 대전 도안동 6km 이동, 무슨 신호기기 같은 거 싣고 가서 뭐 좀 테스트 한다는데 2시에 다 끝난다고 하더라고요. 8시 반부터 28만원. 이번 달도 겨우 600원 맞추는 것 같아요.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운동 위주로 운동을 좀 하고 고깃집을 해야 되는데, 아 저번에 봐놨던 자리가 내놓은 줄 알았더니 또 안 내놨어. 아, 요즘 코로나 2단계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. 시금치국이네. 이 시금치국은 우유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 독구자 여러분들 아세요? 생선가스. 돼지고기 볶음. 오뎅. 자, 보고를 어떻게 보내요? 보고는 1심이요.
만약에 제가 하는 그 화물차 그게 진짜 돈이 됐다면 저는 막 화물차 한 10대 샀을 거예요. 10대 사서 돌렸겠지. 근데 혼자 빠듯하게 먹고 살아요. 그것도 상위 5% 안에 들어야. 그건 하죠, 제가. 왜? 짬밥이 4년이야, 짬밥. 그러니까 편한 거, 가까운 거, 가벼운 거, 돈 되는 거. 요런 걸로만 한 달 해서 그냥 600이 쪽짝쪽 나오는 것 같아. 만약에 다 저처럼 매출을 다른 사람들이 올린다면은 저 아마 윙바디 한 3대 정도 더 살 생각입니다. 그게 아니거든. 근데 앞으로 딱 1분만 더 방송하고 끊어야지. 너무 길면 사람들이 안 봐. 10분만 채우고. 도라지. 도라지를 많이 먹어야 대가리가 잘 돌아. 대가리가 잘 돌으려고 먹는 도라지. 10분이다. 빠이빠이.